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이 19일 구속 송치됐습니다. 노엘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에서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건 노엘의 혐의입니다. 경찰은 노엘에게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 5개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음주운전 대신 음주 측정 거부가 적용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노엘의 음주운전 정황을 감지했지만 노엘이 거부해 음주 측정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경찰은 사고 당일 방문한 주점 폐쇄회로 영상까지 확보했지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측정을 거부해서 형량 줄이기를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음주 측정 거부 건수는 4,407건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 음주 측정 불응죄가 딱 적용되는 부분이 0.2 이상이 문제가 됩니다. 0.2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으로 따지면 2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벌금이 된다 그러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가 성립할 수가 있는데 이 0.2가 넘어갈 것 같으면 오히려 측정을 불응함으로써 그게 다운이 되는 거죠. 징역 1년부터 5년 사이, 500에서 2,000 사이 벌금. 그래서 0.2가 넘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체열하거나 측정하는 것보다는 측정 불응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럼 음주 측정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은 없을까요? 영장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거부를 한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의심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측정을 거부하면 사람의 어떤 행위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법의 허점을 보완하고자 최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일명 노엘방지법입니다. 음주측정 거부 처벌 수위를 음주운전 처벌 중 최고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과 같게 강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엘방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통과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측정 불응죄하고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의 어떤 처벌의 차이점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측정 불응 자체가 아주 제일 음주운전 중에 제일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기 때문에 0.2%하고 똑같이 형평하게 맞춰서 한다 그러면 요거는 음주 측정 불응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처벌의 형평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음주 측정 거부가 법의 허점을 노린 편법으로 사용된다는 비판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기를 바랍니다. 3분 반전 배달 완료. 다음 메뉴를 주문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